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율법을 폐한다는 것과는 달랐지요. 오히려 율법의 글귀와 표면적인 것에 갇혀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율법의 참 의미를 가르치시고 그 본질, 즉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지난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21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죄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십계명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찔림을 받는 경우는 아마 드물 겁니다. 왜냐하면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저지르는 죄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그랬을 겁니다.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살인하는 사람도 심판을 당하겠지만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를 미련하다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다 다른 죄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나 말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나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 다 다르죠. 그리고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죄라고는 해도 살인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은 겉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 그것도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인까지 가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이나 말로 욕하는 것도 모두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두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졌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 감추어졌을 뿐이지 겉으로 드러난 살인과 다르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까지도 보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보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숨겨진 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해봐야 소용이 없죠. 우리는 죄의 파괴력과 눈앞에 드러난 결과물을 놓고 죄의 경중을 따지며 죄인가 아닌가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혹은 보이지 않는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에게는 아무리 티끌 같은 죄라도 크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자리의 죄를 지었으니 100자리 죄를 지은 사람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의로운 것이나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회적인 법에 저촉되지 않아도, 사회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죄를 짓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과 분노, 미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같은 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얼마나 행하겠으며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칭찬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이나 거룩한 삶에 갇혀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 분노와 비난도 살인과 같은 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실천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닌 우리의 숨겨진 죄를 바라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거룩의 전부가 아니요 법을 지킨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깊이 숨겨진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과 미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분을 위해서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과 겉으로 싸운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제 안에만 있는 분노와 미움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그 결단을 가지고 힘써 지킴으로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